여러분, 오늘의 요리는 아삭한 오이깍두기예요. 맛있게 만들어 봐요. 오이는 붉은 소금으로 팍팍 문질러가며 세척해 주세요. 양쪽 끝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오이를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그럼 이제 굵은 소금을 넣고 15분 동안 절여줘요. 다 절인 오이를 물로 씻어주세요. 짠 소금물을 빼줘요. 그럼 이제 양념들을 넣어 무쳐봅시다. 다진 마늘, 새우젓, 양파, 맞아. 설탕, 고춧가루, 까나리 액젓을 넣어주고 맛있게 버무려줘요. 그런 다음 쪽파를 넣어주세요. 이제 용기에 요리를 담아줍니다. 하루 동안 실온에 익혀주고 나면 맛있는 오이깍두기를 집에서 먹을 수 있답니다. 뚜껑을 닫고 이제 먹는 건 내일이면 돼. 내일이. 맛있게 익었나 본데, 마늘 냄새가. 맛있어. 맛있게 익었다, 얘. 그럼 오늘 음식도 아주 좋아요. 맛있게 익었어.